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 됐고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시간에서는 우리가 필기에서 배운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쉽게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예제 문제들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강의를 두 개로 쪼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필기에서 배운 내용보다 좀 확장되는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필기 필기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선생님 저는 필기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가 실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다음에 개체 관계 모델, 그다음에 관계 데이터 모델, 키와 무결성 제약 조건, 관계 데이터 연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1, 2, 3 이렇게 하고 4, 5 이렇게 쪼갤 예정이에요. 아니면은 관계 데이터 모델이 약간 좀 중요하고 무결성 제약 조건 키 요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를 두 개로 묶고 뭐세 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얘네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계속 네이버 이야기 드리는데 네이버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뭐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야, 뭘 만들 건지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 내가 주택을 지을 건지, 아니면은, 뭐, 원룸, 뭐, 아니면은, 상가 건물을 지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반에 의해서 이 명세서가 있겠죠. 기본 요구 조건 분석 문서가 있겠고, 걔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시작합니다. 야, 어느 정도 크기로 우리가 DB를 구축할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세 명세를 만들게 되겠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개념적 설계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현. 마지막으로 그 뒤에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는 얘네가 중요했었죠. 어떤 게 중요했었습니까? 예, 바로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세 단계의 순서가 굉장히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애였죠. 자,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이제 개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우리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 논리적 설계에 가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우리가 쓰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RDB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다음에 얘네를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처리, 얘네를 이제 물리적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뭐 저장, 구현, 그래서 뭐 필드나 레코드 단위, 레코드 단위 설계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뭘 만들 거냐? 지식인을 처음 만든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식인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테이블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하기, 답변하기,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객체로 하나를 가져서 이렇게 객체들끼리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속성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관계를 또 정립을 하게 됩니다. 뭐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까지 우리가 설계를 해놓죠. 얘네는 이제 제가 타원의 속성들을 이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ER 다이어그램. 우리가 보통은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를 뭐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 있는 애들을 형상화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형상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실화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이제 필드와 그 다음에 레코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러한 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매핑 룰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룰을 이렇게 쓰나요? 룰즈. 룰 이렇게 쓰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논리적 설계가 되고요. 얘네를 어떻게 이제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물리적 설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구현을 하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매핑 룰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출제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요구 조건을 분석합니다. 요구 조건 분석은 사용자가 무엇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요런 것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만들어야 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사용자 요구 조건에 따른 어떤 명세서, 스페시피케이션, 그죠? 보통 스펙. 우리가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세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 단계는 우리가 개념 설계를 통해 가지고 형상화하고, 얘네를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축을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설계 같은 경우에는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현할 데이터베이스를 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수행할 작업과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사원들 간의 비상 연락망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다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항목들이 있겠죠. 뭐, 사원 번호나 사원명, 부서명, 연락처,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야겠다면, 그 항목을 결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개념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구성 요소를 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ER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Entity, Relation, 모델 이렇게 해서 개체와 그 개체들 간의 관계를 뭐 형상화한 거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리적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논리적 설계는 개념적 설계에서 만들어진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요, 전체적인 숲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B라고 하는 전체 과목을 숲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얘네를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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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하게 또 보게 될 거예요. 거시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거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숲을 보는 거예요.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나무를 캐러 가기 위해서 큰 숲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어때요? 스키마를 구성을 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아니고요. 이게 철학 용어입니다. 거기서 갖다 쓴 거죠. 자, 논리적 설계 부분에서는 개념적 설계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설계라고 한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실제 기계가 처리하기 맞도록 내부 저장 구조와 접근 경로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된다. 자,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얻어진 것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네요. 데이터 아키텍처. 얘는 이제 실제 11년 2회 때 나왔던 용어인데요. 데이터 아키텍처가 뭐야? 아키텍처가 자료? 설계?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기업의 데이터 측면에서 기업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의 본질인 데이터 구조적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한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전사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조망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관한 과정을 모두 총망라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명시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자,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설계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유지보수 알고 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는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숲을 봤으니까 가서 나무를 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개체관계 모델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개체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ER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설계 기법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객체 타입하고 그다음에 관계 타입 요렇게 얘네를 이용을 해서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등을 약속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어떤 모양을 형상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죠. 모델이 어떤 거죠? 모델링. 우리가 이제 워드 프로세스에 보면 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뭐 렌더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에서 뼈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를 입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을 우리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화하는 모양을 구축을 해놓고 얘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선은 미리 구성을 해놓는 거고요. 얘네 이제 피터 첸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제안이 됐습니다. 얘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ER 기호는 앞에서도 잠깐 계속 몇번 그려보아 드렸는데요. 보면 개체입니다. 개체. 그 다음에 얘는 속성.
그다음에 관계. 여기 보시면 이제 속성 중에 밑줄이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얘는 기본키예요. 그래서 기본키는 오늘 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관계는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하고요. 자,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 중에 극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 복합 속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 속성 값에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복합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에서 봤던 것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는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네 이제 속성들이 있겠죠. 우선은 뭐 성별이라고 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학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학번이 있겠죠. 이렇게 학번이 보통은 기본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키 이렇게 밑에다 밑줄을 그어주면 아 얘가 기본키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학번, 성명, 전공 순서로 우리가 속성으로 구성된 학생 개체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학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기본키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요. 자, 기본키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 각각의 레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번이 1번인 학생, 2번인 학생, 3번인 학생 얘네들을 각각 구분해 낼수 있는 식별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구분해 낼수 있는 애를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키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바로 DBA니까요. 자, 그러면 개체와 개체 관계를 한번 이렇게 모양으로 표현해 보면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학번, 성명, 전공이 있고 과목에는 과목번호, 과목명, 학생수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과목명이 기본키가 될수 없는 거는 보통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강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과목 코드에서 분리를 해서 기본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관계에 대한 거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뭐 1대1 관계다. 뭐 예를 들면은 고객 한 명에 계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그림만 보세요. 내용들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강의 왜 보니? 그죠?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한 거죠. 다음에 이제 1대다 관계는 고객 하나에 계좌가 여러 개.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면 프라이베이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그, 한 명이 계좌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창구를 하나 가질 수 있는, 요러한 게 이제 1대1 관계가 되고요. 자, 또 1대다 관계는 요렇게 이제 프라이빗한 고객들, 뭐 회장님 같은 경우들은 뭐 이게 또 자산 관리를 여러 개 해줄 거 아닙니까? 예, 요러한 상황에서는 1대다. 요런 식으로 되겠죠. 다대다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보통 씁니다. 뭐 고객이 위에 있는 테이블로 그냥 그대로 썼었으면 더 설명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고객 한 명이 여러 계좌를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 계좌를 또 어떻습니까? 아, 여러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런 경우는 많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보면 이제 학생과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 명이 과목 여러 개를 수강할 수 있죠. 한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한 과목에는 여러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수 있는 이러한 다대다 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보공학적으로 이제 표현 방식이 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작대기 하나가 1입니다. 1. 1대1 관계가 되고요. 1대 다 관계가 되고 얘는 다대다 관계가 되고요. 얘는 1대 얘는 동그라미라는 거는 뭐냐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 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을 할때 여기다 1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정보공학적으로는 표현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1대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1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개잖아요, 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다대다 관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보통 이제 선택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거는 선택 관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야? 꼴뚜기처럼 생겼죠? 꼴뚜기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러면 우리가 처음 우리가 뭘 봤습니까?
EAR 모델을 봤죠. 얘는 우리 개념적 모델이었고,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논리적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 이름을 좀 이렇게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나오는 애가 뭐가 있냐면 관계 데이터 모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얘는 뭐요? 2차원 구조라고 해서 표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핵심만 기억하셔요. 그래서 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아,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아, 2차원 구조로 구성돼 있어서 표 형태로 구현이 된다. 그다음에 얘네는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위에 필드와 레코드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뭐 용어의 차이는 각각 있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모델은 예전에 썼던 방식이에요. 예전에 썼던 방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합니다. 얘네들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를 다른 말로 망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레코드 타입 간의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강사 개체하고 학생 개체, 그 다음에 과목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강사와 학생 사이에는 지도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거고요. 강사는 또 과목을 강의하고요. 학생은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계층형 모델은 좀 전에 봤던 망형보다 더 이전 방식이고요. 얘는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망형으로 갔고, 이제 망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계형으로 갔고, 관계형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객체지향형, ORDB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제 좀더 숲으로 들어가서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지금부터 쭉 뒤에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걔를 어떤 모델을 볼 거냐면 바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다가 그중에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본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는 ER, 바로 개념 데이터베이스 모델하고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바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얼마나 더 정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얼마나 더잘 만들어낼 거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용이 많습니다. 배울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신나게 말이죠. 자, 공부를 슬프게 하면 힘듭니다. 기쁘게 해야 되겠죠.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 얘는 자료의 저장 형태를 2차원 구조인 표, 다른 말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릴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표현하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좀 영어로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요렇게. 예. 왜냐? 우리는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정도 되면은 영어 정도는 이 정도 테이블 정도는 할수 있어야지. 릴레이션 정도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테이블 표. 요거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가 달라져요. 자, 속성. 튜플은 바로 행을 이야기해요, 행.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속성, 바로 이 필드.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정보공학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필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지? 그래서 필드. 얘는 레코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학과라고 하는 애가 있고 학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학과에 학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지? 학년에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1, 2, 3, 4.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값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이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은 영역, 범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애와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릴레이션 스키마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필드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학번 넣을 거냐, 이름 넣을 거냐, 주민번호 넣을 거냐, 학과 넣을 거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고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바로 밑에 있는 각각의 행들을 우리가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차수와 카드널리티. 이제 많이 기억나실까 말까 말랑말랑 하겠죠? 기억나면 좋겠는데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되거든요.
자, 차수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이 구성하는 속성들, 이거의 개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이 테이블에서 이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릴레이션에서 바로 디그리는 바로 몇 개예요? 다섯 개입니다. 자, 카디널리티는 행의 개수거든요. 튜플의 개수.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넷. 예, 얘는 튜플의 개수 4개. 바로 카디널리티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제가 설명드린 게다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다 보셨습니다.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릴레이션의 특징.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선 원자값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요. 원자값. 여기 보시죠. 원자값. 자, 원자값을 영어로 하면은 뭐가 돼요? 어토믹이 됩니다. 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쪼개내야 돼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 딱 필드 하나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왜? 학생에는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쪼개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성적이라고는 필드 해가지고, 이 하위에 또 다른 필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이거는 이 아토믹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얘네를 쪼개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뭐지? 뭐더 좋게 하면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렇게 하면은 좀더 구분이 잘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쪼개나가는 것을 우리가 원자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자값이어야 돼요. 중복된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정규화 과정에서 또 한번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ER 모델을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매핑 룰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보니까 학번이 기본 키예요. 성명, 학과, 연락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해내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개체와 개체 관계까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주민번호, 성명, 주소, 고객이 있고요. 계좌번호에 계좌번호, 성명, 결의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 따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계가 있어요. 일대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스키마를 구성을 할 때, 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할 때, 두 테이블이, 두 릴레이션이 연결될 수 있는 키를 하나 줘야 돼요. 얘네를 우리가 보통 뒤에 가면 이제 외래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계좌번호라고 하는 별도의 필드를 이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점점점 나가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얘네 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매핑 룰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매핑 룰은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이론에 근거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개체는 릴레이션 테이블 형태로, 속성은 항목, 바로 속성은 릴레이션 항목으로 가고, 키 속성은요, 기본 키로, 관계는 외래키로 변환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매핑 룰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요것도 이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교차 엔티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차 엔티티. 뭐 영어로 보면은 인터섹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인터섹션. 두 테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네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거야. 키를 하나만 연결을 해서 연결하기 좀 그럴 때 아예 관계를 맺어주는 엔티티를 따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교차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수하고 학생이 있는데, 두개 이제 이거를 수강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강의로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수강으로 합시다. 수강으로. 수강으로 한다 그러면 교수번호, 교수명, 학과명, 그러면 학번, 성명, 전공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교수 테이블에 학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생 테이블에 학과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담당 교수번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별도로 교차 엔티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거를 우리 정보공학적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요게 우리가 지금 강의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에는 우리가 이제 교수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표현을 해요. 교수.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학생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뒤에 가시면 이제 열람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이 강의에서는 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스타일로 강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언어가 되게 거칠어요. 가끔 당황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필드가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의에 보면 기본키가 교수 번호예요. 여기다 교수 번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교수 번호, 여기다 교수 번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학번 이렇게 있겠죠? 그럼 학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필드들 작성해주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쪽의 테이블에서 걔네 기본키를 갖다가 모아놓은 애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차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우리 교차 엔티티를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한번 자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키와 무결성제약 조건, 얘가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